신고할 때? 신궁? 그 남자를 처음 손 잡을 때 신궁 하고 있고 나중에 처음 뽀뽀하는 거도 신고하고 솔직히 그 좋아하는 사람 뭐 하든 다 신고하잖아요.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. 뭘 하든 그냥 남자가 꽃송이 주는 거 얼마나 멋있는데. 근데 한국에서 그런 거 없어요? 안녕하세요. 저 우크라이나에서 온 아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여기는 7년 차 살고 있는데 어떠실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당연히 있겠죠. 언젠가 있었죠. 엄청 옛날 있었죠. 솔직히 말하자면 7년 안에 남자친구들 좀 몇 명 있었는데 판식으로 별로 없어요. 왜냐면 다 다르게 다 떠났으니까 누군가 친구 소개했고 누군가 일할 때는 만났고 누군가 뭐 길 갈 때는 만났는데 누군가 뭐 술집에서 우리가 마셨다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래도 솔직히 다 다르긴 하죠.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남자의 그렇게 뭔가 반식이라면 그냥 뭔가 자연스럽게 막 연애하는 거예요. 그냥 저는 물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손 타는 거야? 아니면 연애하는 거야? 우리가 연애하는 거 아니냐? 그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에? 나한테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연애할 수 있냐? 이렇게 뭐지? 이 상황이? 나는 아직 우리가 아직 그렇게 깊게 연애하는 것보다 뭔가 숨 타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나 물어봤는데 우리가 도대체 언제 연애할 거냐 이런 거. 우리가 연애 안 했냐? 우리가 연애하잖아요. 너 내 여자친구잖아. 네? 아닌데 나는 아직 고백 못 받는데 연애하는 거 아니잖아. 그런 거는 좀 많아요. 밥 먹고 카페 가고 영화 보고 끝. 아 너무 재밌다. 한국은 남자들 진짜 와 박수하고 싶다. 너무 재밌어. 여행 가거나 그런 적 없어요? 뭐라고요? 여행. 나 한 번 갔다 왔어요. 한 번만. 어디 갔다 왔죠? 단평인가? 한 번 갔다 왔어요. 제가 연애는 좀 몇 개 해봤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번만 갔다 왔습니다. 다른 거는 그냥 카페, 식당, 영화 그리고 뭐 친구랑 술 먹기. 너무 재밌다.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죠. 솔직히 그런 코스도 지금 좀 하고 싶어요. 이렇게 말하는 거 좀 부끄럽지만 2년차 절로 하다 보니까 그런 코스도 진짜로 지금도 너무 좋아해요. 죄송해요. 보통 뭐 누군가랑 같이 카톡으로 헤어지거나 아니면 만나서 헤어지거나 그런 거 더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. 솔직히 메시지로 좀 헤어지는 거 좀 이해 아니잖아요. 뭐 아무리 우리는 사귀는 거잖아요. 지금까지 열심히 딱 만나고 있었는데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뭐 10년이든 근데 메시지로 미안한데 나 마음이 바꿨다 안녕 이런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. 저 친구들 이런 메시지 많이 받았대요. 그래서 진짜로 들을 때마다 이거 뭐지? 아니 도대체 어떤 놈들 나 만나는지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. 저는 없었지만 제 친한 친구가 메시지로 받았던 거는 미안한데 나 더 이상 너를 못 만나. 아마도 호기심이었어. 그거는 제약이죠. 호기심. 아니 다행히 호기심 될 수도 있죠. 근데 굳이는 이거는 얼굴도 아닌 그냥 메시지로 그 여자랑 같이 결혼까지는 생각했는데 뭐 날짜는까지 선택했는데 갑자기 호기심이래요. 그거 말이 되냐고요. 그거 아니잖아요. 사람이잖아요. 그거는 호기심이어도 그냥 미안해 뭔가 마음 바꿨다 실제로 말하거나 여자는 때리는 거 무섭냐? 여자 못 때려 그렇게까지는 안 죽어. 여자 다행히 울 수도 있어. 다행히 뭐 사람이면 우는 거지. 근데 이렇게 그냥 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여자는 1년 진짜 계속 아니야 괜찮아 울지 마. 그 여자가 10kg 쪘어요.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거야. 신고할 때? 신궁? 다 처음에 뭔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가 있잖아요. 그 남자를 처음 손 잡을 때 신궁 하고 있고 나중에 처음 뽀뽀하는 거도 신고하고 솔직히 그 좋아하는 사람 뭐 하든 다 신고하잖아요.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. 뭘 하든 그냥 같이는 시간이 보내고 싶고 같이는 뭐 밥 먹고 싶고 같이는 뭐 있고 싶고 그런 거는 다 신고하잖아요. 처음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게 바꿀 수 있는데
뭔가 투표라는 거 아니어도 진짜로 딱 손만 잡으면 친구 하는 거고. 그리고 그런 거 여자 좋아하잖아요. 그럼 처음 데이트할 때 아니면 코백할 때는 남자가 꽃송이 주는 거 얼마나 멋있는데. 근데 야. 한국에서 그런 거 없어요. 코리아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로 나가 싶어 하나요? 네, 엄청 나가고 싶죠. 솔직히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는 작년까지는 유럽 중에서 아래에서 3등이었어요. 진짜 뭔가 돈 없는 나라고 뭔가 잘 못 사는 나라로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1등이었어요. 아래에서. 그래서 다행히 여자들이 좁게 살고 싶고 뭐 돈 벌게 하고 싶고 당연히 나가고 싶죠. 누구나 그래요. 그리고 해외에서 자기 능력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나가고 싶긴 해요. 제가 생각하는 걸로 엄청 많은 편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여자는 해외로 나가고 싶으면 뭐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으면 편하게 살고 싶으면 당연히 결혼하는 거 더 편하잖아요. 그래서 여자들 그런 거 많이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. 아니 뭐 내가 결혼하고 애기 나오면 도대체 나 더 뭘 필요해. 나는 애기 키우면서 잘 살 거야. 우크라이나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나가는 거죠.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. 근데 엄청 고생하는 애들도 많고 그 다른 나라는 남자를 모르고 결혼하잖아요. 근데 다른 문화는 사람들이 모르면서 결혼하는 것도 더 힘들어요. 나중에 여자 고생하고 남자도 고생하고 그 폭행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좀 생각해야 결혼해야죠.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 K-POP 워낙 많이 인기 있다 보니까 한국 남자들 부는 걸로 진짜 엄청 키가 크고 너무 잘생기고 몸이 죽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뭐 인기가 많잖아요. 한번 아이돌 부셨어요? 아이돌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 화장이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행히 로망이 있죠. 나도 이런 완벽한 남자가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밖에 없는 거죠. 현실은 어디 다 똑같죠. 못생긴 놈 있고 잘생긴 놈 많고 우리나라도 똑같죠. 엄청 잘생긴 놈 있고 엄청 못생긴 놈 사람도 있고 당연히 똑같죠. 누구나 그래요. 제가 한국 알게 되는지 거의 13년, 14년 되는 건데 그때는 엄마한테 나는 한국 남자 결혼할 거야 라고 했는데 엄마가 뭐 네 선택이야 라고 했는데 아버지한테 말할 때는 야 뭐 개소리야 이렇게 계속 나한테 말하는 건데 아니야 오빠 나 여기 살 거야 맞잖아요. 맞는데 남자친구도 없는데 결혼 무슨 결혼이에요. 지금 엄마는 반나하지도 않은데 아버지는 좀 아직은 나를 불러요. 나나 들어와 너 할 거 없잖아. 아버지 미안한데 나 우크라이나에서 할 거 더 없어. 그런 거죠. 우리 도시는 워낙 국천 많아다 보니까 그 솔직히 뭔가 외국인이랑 결혼하면 이제는 뭐 그렇게 다지진 않아요. 왜냐면 우리 중국인도 있고 터키 사람도 많고 왜냐면 저도 오데사인데 오데사 여기고 바다 여기 있고 딱 터키 바로 아래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솔직히 뭐 특별하게 보지도 않아요. 어? 너 결혼했네? 아 축하해. 어? 외국인이다? 네. 어? 너무 축하해. 드디어 결혼했어. 21살인데 어? 드디어 결혼했어. 이런 거. 그래서 뭐 우리는 그냥 빠르면 예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요즘은 점점 나이가 좀 늘어지고 있어요. 예전에는 원래 19살? 20살 때 결혼했는데 요즘은 한 24살, 5살 때 결혼하는 거예요. 어머니도 언니도 19살 때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았어요. 바로. 저도 이미 늦었어요. 아줌마예요. 저희 오빠들이 여자한테 좀 거짓말 하지 마시오. 우크라이나 여자들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로 다 느껴져요. 저만 아니라 제가 친구들 다 거짓말도 다 느껴요. 좀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나중에 더 힘들잖아요. 우리가 뭐 말하고 나중에 우리 마음 아프고 고생하는 애들 워낙 많으니까 좀 우리도 좀 생각해 주세요. 왜냐면 우리는 사랑하면 진짜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스타일이라서 우리 여자들이 뭐 돈이나 뭐 외모나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. 왜냐면 사랑이면 다 버틸 수 있고 다 겪어봐도 뭐 힘들지 않고 그런 여자들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하시면 잘 될 거예요. 오늘 제가 우크라이나 여자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. 재밌으셨나요?
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여기 저기 아래. 안녕, 바이바이.